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 수입을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무려 13년 만에 삼성전 수입승이라고 합니다. 물론 삼성이 왕조 시절도 있었고 LG가 암흑기였기 때문에 삼성전에 수입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이 최근에는 삼성과 LG의 성적이 좀 역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LG는 가을역을 자주 나가고 삼성은 이제 지난해 한번 나가긴 했지만 좀 부침이 심했기 때문에 그때라도 한번 수입을 한번 달성했지 않았을까 했는데, 와 진짜 어제 자료화면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 수입승 그 옛날로 좀 돌아가 보고 어떤 경기에서 수입을 했는지, 또 지금 수입을 거두기까지 또 어떤 활약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수입 특집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구 원정 주중 3연전 경기 결과입니다. 1차전에서는 켈리의 호투와 김현수 선수, 문보경 선수의 홈런포에 힘입어서 4대1의 승리를 거뒀고요. 백정현을 또 다시 한번 패전투수로 만들었고 고우석 선수가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2차전에서는 8대1로 지고 있던 경기를 10대9로 역전을 해서 이겼습니다. 김진성 선수가 구원승을 챙겼고요. 오승환의 공을 유강남이 그 폴대를 맞히는 폴대샷으로 역전 결승 홈런을 터뜨리면서 10대9 한 점 차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고, 이 기세를 몰아서 3차전에서도 이 김윤식 선수가 선발승을 거뒀고 뷰캐넌이 패전투수, 3일 내내 고우석 선수가 세이브를 올리면서 3연투 모두 세이브를 챙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입을 거두는 데는 첫 번째로 홈런의 힘이 컸습니다. 7월에 3경기 홈 3연전에서는 위닝 시리즈를 거두긴 했지만 홈런이 없었고, 그 3연전 이전에는 비로 경기들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 타격감이 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로 내려갔는데, 내심 저는 뭐 승패에 상관없이 타자들이 좀 자신감을 찾아서 전반기 끝까지 좋은 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1차전부터 두 개의 홈런포가 나왔죠. 신일고 선후배, 김현수 선수, 문보경 선수 홈런이 있었고, 2차전에서는 유강남 선수 홈런 두 개, 또 이 4호 홈런은 결승 홈런이 되었고, 오지환 선수의 극적인 동점 트론 홈런, 최은성 선수의 이 홈런 릴레이에 문을 여는 홈런, 김현수 선수의 이틀 연속 홈런으로 한 경기에만 홈런 다섯 방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3차전에서는 2차전에서 홈런을 친 오지환, 최은성이 나란히 또 홈런포를 가동을 하면서, 7월에 아예 팀 홈런이 없었는데 아무리 타자 친화적 구장이지만 3연전에서만 무려 9개의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사실 삼성 라이온즈가요, 최근 8경기 중 6경기에서 두 자릿수 실점을 했습니다. 지금 6연패에 빠져있고 마운드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마운드가 무너진 틈을 타서 LG 트윈스가 어떤 투수가 나와도 자신감을 가지고 홈런포를 때려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홈런 타자 친화적 구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LG 트윈스가 대량 득점을 두 경기나 하고 또 3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입을 하고 짜릿한 이 석점차, 한점차, 두점차 승리를 거두는 데는 역시 마무리 고우석의 역할이 컸습니다. 고우석 선수가 일요일부터 4경기 연속 등판, 월요일에 쉬기는 했지만, 그리고 주중 3연전 모두 등판을 하면서 3연투를 했는데요. 1차전 4대1 리드 상황에서 1이닝 1탈삼진 무실점으로 3자범퇴 세이브, 2차전에서도 한 점 차였지만 거침없이 1이닝 1탈삼진 3자범퇴 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전에서는 이 고우석 선수가 오지환 선수의 홈런이 나왔을 때만 해도 오늘은 쉬겠구나 했는데, 뒤에 이제 8회 최동환 선수가 실점을 하면서 9회 다시 등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3연투고 또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날씨도 더운데 고우석 선수가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이미 뭐 8회 초부터 공은 던지지 않았지만 몸을 풀다가 이제 오지환 홈런 때 잠깐 들어가 있었고, 최동환 선수가 실점을 하면서 다시 몸을 풀었기 때문에 뭐 석점 차의 리드가 있었지만, 고우석 선수가 점수를 주더라도 저는 세이브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2사 이후에 오재일 선수에게 홈런을 맞았지만 어쨌든 남은 타자들을 잘 처리를 하면서 3연전 모두 세이브를 수확을 했습니다. 고우석 선수의 3차전 피홈런은요, 7월에 첫 출루와 실점을 허용한 건데, 그 전까지 고우석 선수가 출루 없이 3자범퇴로만 세이브를 잡고 있었는데 이 행진이 또 아쉽게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석점차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가 3경기 다 세이브를 거두고
수입 승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성주 선수와 박해민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3연전의 주인공들은 장타를 친 선수들이나 극적인 홈런을 친 선수들이지만 이두 선수가 밥상을 잘 차려줬기 때문에 또 추격하는 점수들을 뽑아줬기 때문에 삼성이 굉장히 또 어려운 승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민 선수가 또 3차전 내내 안타를 기록했고 또 2차전, 3차전에서는 2안타와 3안타로 루상에 많이 나갔고 또 득점도 다 올리고 타점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성주 선수는 3출루, 2출루, 2안타로 모든 경기에서 멀티출루 이상을 해냈고요. 중요할 때 타점과 득점을 올려주면서 이두 선수가 정말 차린 밥상을 나머지 선수들이 맛있게 먹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3연전 기간 팀 25득점이었고 테이블 세터 박해민 선수, 문성주 선수가 13출루를 합작을 했습니다. 지금 팀 상황이 홍창기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테이블 세터 구성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또 1번이 원래 익숙한 박해민 선수와 또 문성주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물론 홍창기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겠지만 없는 기간의 공백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 삼성전에 그동안 박해민에게 당한 게몇 개입니까? 막 안타 치고 도루하고 수비 잡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삼성을 상대로 뭐 2차전에 마지막 다이빙 캐치 또먼 거리를 달려가서 캐치하는 것들도 있었고 또 타석에 섰을 때 상대 투수들을 괴롭히면서 출루하는 모습 이게 진정 우리가 원하던 박해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문성주 선수도 이 박용택 해설위원이 정말 칭찬을 많이 했죠. 유튜브 비하인드에서. 그래서 이 칭찬에 하는 만큼 문성주 선수가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득점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 수입승을 거뒀는데요. 최근에 삼성전 수입이 2009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고요. 잠실 삼성전 이후 4,764일 만의 수입입니다. 1차전에서 이 당시에 이진영 선수가 정현욱 선수를 상대로 결승 3런을 쏘아 올리면서 5대4의 승리를 거뒀고, 6월 20일 경기는 우천 취소가 됐지만, 당시 규정에 따라서 6월 21일에 더블헤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전에는 7회 박경수 선수의 결승 땅볼 타점으로 6대5 승리를 거뒀고요. 30분 쉬고 열린 더블헤더 2차전에서 봉준근 선수의 호투와 오승환 선수를 상대로 박용택 선수의 말로 홈런, 요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걸로 이제 8대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수입을 거두고 13년간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수입승, 2022년 수입승 모두 LG 소속으로 출전한 유일한 선수가 바로 최동환 선수입니다. 물론 뭐 최은성, 오지환 다 입단 동기긴 하지만 두 선수는 구리, 퓨처스에 있었고 최동환 선수가 2009년 시리즈에도 등판을 했었고 이번 라팍 3연전에서도 등판을 하면서 최동환 선수는 직전 수입과 이번 수입에 모두 등판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고요. 당시에 이제 LG 소속이었던 우규민 선수와 김태곤 선수, 지금은 삼성 소속으로 수입패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김태곤 선수는 2009년에 교체 출장한 기록이 또 있고요. 이 삼성은 백정현 선수가 그때 2009년 6월 시리즈에 등판을 했었는데 이번에 등판을 해서 1차전 패배, 패전 투수가 됐고요. 오승환 선수도 2009년과 2022 시즌 두 시리즈 모두 등판을 했는데 모두 피홈런을 허용했습니다. 박용택 선수에게 13년 전에 말로 홈런을 맞았고 유강남 선수에게 좌측 폴대를 맞추는 이번에 홈런을 맞으면서 두 시리즈 모두 오승환이 피홈런을 허용한 시리즈가 되겠고요. 당시 6월 19일 뮤직뱅크 1위 곡이 샤이니의 줄리엣입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히트곡들이 많았었죠. 2009년에 소녀시대, 샤이니, 다비치, 네, 이렇게 그때의 노래가 갑자기 또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 당시에 방영 드라마는 이제 선덕여왕 MBC에서 방영되고 있었고 고현정 씨가 나왔었고 이호원 씨도 나왔었고 이런 드라마가 방영했던 기억이 나고 당시 개봉 영화는 트랜스포머 2탄 패자의 역습이었습니다. 트랜스포머 2탄까지는 봐줄만 했다는 평가가 있는 패자의 역습. 이게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대구 원정 수입은 더 오래됐습니다. 1997년 7월 이후에 9,111일 만에 대구 원정 수입입니다. 당시에는 라팍이 아닙니다.
대구 시민구장, 우리의 2002년 마지막으로 한국 시리즈 했던 그 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대구 시민구장에서 LG가 수입을 했던 게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1차전 3대0 승리를 했는데 결승 득점이 류지현 감독이고 또 승리 투수는 임선동 선수, 세이브는 이상훈 선수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는 최동수 선수의 홈런 포함 4타점 활약이 있었고 승리 투수는 김기범 선수가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 3차전에서는 9회 2득점을 내면서 6대5 승리. 승리 투수는 차명석 단장님이었고 세이브는 이상훈 선수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상훈 선수가 어깨 부상에서 복귀해서 26일 만에 마무리로 요 시리즈에 등판을 했다고 하네요. 예. 저는 그 당시 경기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 3살이었기 때문에 나무위키를 참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1997년 7월 다섯째 주 가요 톱10 1위 곡이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입니다. 이 임창정 씨가 제가 임창정 씨의 굉장한 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다시 결혼해줘 두 곡 모두 히트를 치면서 가요 톱10 골든컵을 차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히트곡이었고 그때 또다시의 가사처럼 삼성을 그때처럼 완전히 태워버린 네. LG 트윈스가 되겠고요. 당시 개봉 영화가 릭 배송 감독의 제5원소. 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명작이라 하고 당시 방영 중인 드라마가 KBS의 용의 눈물. 이거 사극으로 기억을 하는데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지 않나요?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동근 선생님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 보셨던 분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 저의 또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포켓몬스터 무인편이 일본에서 방영이 시작이 됐고요. 한국에는 좀 더 나중에 들어왔습니다만 포켓몬스터 지금은 포켓몬스터 W를 하고 있죠. 네, GU의 마지막 시즌을 하고 있는데 GU의 첫 시즌에 대구 원정 수입을 했고 GU의 마지막 시즌에 또 대구 원정 수입을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 한국 프로야구 신인왕은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LG 트윈스의 이병규 코치님이고 그때 당시에 LG 트윈스가 해태와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었는데 아쉽게도 준우승을 했던 시즌입니다. 그래서 1997년 지금 선수단을 보면은 뭐 1998년생, 2000년생, 2001년생, 2002년생 이렇게 있는데 그 선수들이 태어나기 전에 수입을 한 게 대구 원정 최근에 마지막 수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옛날 얘기들까지 좀 곁들이면서 정말 기분 좋은 삼성전 수입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 전반기 6연전을 잘 마무리해서 두산 기아 상대로 좋은 모습을 거두고 푹 쉴 수 있는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LG 트윈스 수입 관련 이야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